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어를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서산으로 가는 중이고 서산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투어는 처음 가보는 거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이딩 준비를 하고 이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점은 여기 운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를 하고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짜 쨍쨍하네, 여기는. 지금 같이 타기로 한 분이 저지를 안 챙겨오셔가지고 저지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다려야 돼요. 아,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유턴하라고 하네? 다시, 다시. 아, 역풍. 오른쪽! 와우, 벌써 다 탄겨. 몇 시부터 타신겨? 여기 아니라는데? 너랑 나랑 코스가 달라? 다혜씨 모르겠다. 가자. 와, 대박 예쁘네. 와, 여기 진짜 고요하고 차도 별로 없고 너무 좋다. 여기가 서산의 포토스팟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꼭 찍고 가세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서산 너무 예쁘고 차도 없고 길도 좋고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투어를 처음 와가지고 길을 엄청나게 헤매고 있습니다. 가민 코스 보는 게 어려워가지고 길을 지금 몇 번이나 헤매고 있어요. 이제 다시 또 지도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길을 찾아갑니다. 아우, 더워, 씨. 검정색 입어가지고 햇빛 내 혼자 다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더 많이 받았지. 네. 제가 다 받을게요. 해미육성에 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해미육성 쪽 오면 차가 많아가지고 차를 유의해서 타야 됩니다. 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20km 탔는데 지금 길을 한 8번 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와, 이제 여기 어필을 올라가야 됩니다. 가야 할 거리는 2.27km.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검정색 긴팔 입고 왔더니 햇빛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중입니다. 아, 배고파. 아침 안 먹고 공주빵만 두 개 먹고 왔더니 이제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1.37km 남았어요. 아휴, 그늘 없어서 힘드네. 여기가 경사가 세진 않은데 완만하고 긴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끝. 아, 이제 어필 다 타고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친구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즐거운 다운힐을 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땡볕에 어필 타니까 너무 힘드네요. 거기다가 오늘 완전 긴 팔에 검정색 입어가지고 햇빛을 저 혼자 다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꼭대기에서 쉬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카페예요. 이제 다운힐 출발합니다. 여기 코스 초반에는 차도 좀 있고
복잡하고 좀 그랬었는데 한 20km쯤 지나니까 여기부터는 차도 거의 없고 길도 깔끔하고 되게 좋네요. 여기가 큰 어필은 몇 개 없는데 야금야금 야거필이 많아가지고 좀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짧은 어필이 많이 있습니다. 아, 배고파. 와, 지난주에 탔을 때는 땀이 이 정도로 안 났는데 오늘은 진짜 땀이 육수처럼 쏟아지네요. 아, 더워 죽겠네. 용봉 낚시터 교회 지나서 봤지? 어, 잠깐만, 여기서 몇 킬로냐? 6.5km. 멀었네. 그러게. 봉코기 직전이야. 어. 왜 뭐 먹을래? 아니, 아니. 괜찮아. 버텨볼게. 그래, 이제. 6km만 어, 가면 되니까. 처음 코스 지나가지고 오니까 차도 별로 없고 길도 좋고 코스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 여긴 근데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아까 출발할 때 이제 다 타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 본 거 이외에는 자전거를 한 대도 못 봤어요. 몇 킬로 탔다고 엄청 높네. 가민에 GPS를 넣어왔는데 하루 종일 코스 이탈됐다고 뜨고 위에 GPS대로 안내를 제대로 안 해줘요. 또 자그마한 어필이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타기 싫네.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면 자전거가 그렇게 타기 싫어요. 이제 끝. 아유, 힘드네. 이제 한 15km만 더 가면 되려나? 운산 14! 이제 코스에서 마지막 어필을 얻는 중인데 2.4km인데 고도가 10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그냥 완만하게 긴 어필이라 갈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필 끝나고 다운힐 합니다. 벌써 다 탔네. 대박이다. 이제 라이딩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총 62km인가 61km를 탔고 여기가 코스가 생각보다 엄청 쉽고 길도 되게 잘 깔려 있어가지고 한 번쯤 투어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라이딩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밥 다 먹고 테이크아웃해서 커피 사가려고 카페 왔습니다. 이제 라이딩 일정도 끝나고 커피도 사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산 투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길이 아스팔트가 되게 잘 깔려 있었고 차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재밌게 잘 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